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광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목사님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사람이에요. 오늘 하늘색 봉사는 광우 형이 또 찬양이 신곡이 나왔어요. 맞아. 네. 근데 이 성사학당 수업 복습을 하면서 네, 만들어낸 찬양이에요. 제목이 주님만 의존합니다. 의존. 네, 의존이란 찬양 제목이. 확 받았네. 맞아요, 맞아요. 뭐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복도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열창을 한번 해보세요. 네. 다 목사님 덕분이죠. 좋습니다. 우리 정기 학생 오늘 예 그렇습니다.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됩니다. 복습이죠? 네네네. 네, 한번 복습 한번 들어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저희가 이제 셋째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큰 주제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그런데 그 검은 말이 의미하는 게 기근, 괄호 열고 탐욕에 의한 괄호 닫고. 네,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저울입니다. 저울인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한 데나리온. 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지금 여기 셋째인이 떼어질 때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었다 였는데 사실 그때 당시 밀 8대를 살 수 있었던 게 한 데나리온의 값이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8배나 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보리 석대를 살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리 48대를 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총 16배가 올랐던 그래서 이 기근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이나 가뭄을 통해서도 올 수 있으나 바로 우리의 욕심 맞아.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이런 기근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질 수 있는 어떤 지금 정말 현대사회와 어우러지는 또 그런 교훈이 있는 말씀이었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청지기 정신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 주시면서 그 청지기가 꾀를 냈는데 그 꾀로 인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다. 근데 그 꾀가 지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 거기에서 메시지는 다 내 것이 아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기갈이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아 저기 뒤에 대본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어쩜 이렇게 오늘 뒤 공부 잘해 보여. 아, 감사합니다. 그치 또박또박하게 자기 이야기 세상에. 예,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 주제를 성경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에서 그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난 공부의 어떤 적용점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기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구촌의 거의 90%가 공고함 속에 있는데 나머지 10%가 불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온 세상이 그 질서로 회복될 때만 가능해지는데 저는 그것이 청지기 정신의 회복이라고 봐지는 거죠. 내게 불을 많이 주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우리가 순종의 여부가 달려 있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제 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의도는 꾀인데 그 꾀의 본질은 두 가지. 현세에 주신 은사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 또 하나는 심판 같은 사망 선고를 받고서야 그는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들어온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2강 넷째 인의 비밀.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재앙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선 성경을 좀 볼까요? 7절, 8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네. 다 같이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굉장히 그 특이한 이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우선 여기 색깔이 하나 등장을 하죠. 네. 그 무슨 색깔입니까? 청황색. 청황색. 네. 우리 지금 옷 색깔이나 어디 부분에서 청황색. 청황색. 지금 좀 지적할 사람 있어요? 청황색. 청황색. 이정기 학생 청황색 알겠어요? 어떤 색깔인지? 그냥 이제 그 추측을 해보자면. 네. 청이니까 이제 푸른 청에 황색이면 노란색이니까 그 섞였나? 섞이면은 뭐 초록색 하늘색 뭐 이런 아니지, 초록색인가? 약간 똥파리색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초록색일 수 있겠네요. 초록색. 이 말을 이제 헬라 원문에 그대로 그 느낌을 살려본다면 향기 학생 이런 표현 혹시 이렇게 드라마나 하다가 보신 적 있어요? 10% 죽죽하다. 10% 죽죽. 약간 멍들었을 때 느낌인가? 옳지. 지금 이 색깔 아니에요? 아니야. 그 색깔 아니에요. 약간 지금 말씀하신 약간 내용 중에 멍들었을 때. 멍든 색깔. 그렇죠. 네, 약간 그 느낌이죠. 비슷한 어감을 또 하나 찾아보세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멍하고 비슷한 어감이요. 그렇지. 뭐가 있지? 시체색? 오. 시체색을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약간 그왜그 뭐죠? 그래. 익사하고 막 이러면. 네. 사람이 파란 약간 이렇게 질린 색깔. 곰팡이 색깔로도 되고. 곰팡이. 10% 죽죽하다는 말은 멍든 색깔, 곰팡이 색깔. 네. 시신이 숨이 끊어지면 변하는 색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색깔. 그치? 뭔가 살아있지 않은 듯한. 물론 의역을 하면 그런 의미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기서 청황색 할 때 이것은 실록에 풀어놓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입술이 파래졌을 때. 파래졌을 그러니까. 때. 물속에 오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광학생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10% 죽죽해서 죽어가는 색깔. 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8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8절로 넘어가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그래서 뭡니까? 사망이니. 네, 사망이니.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을 뭐라고도 했죠? 음부. 예. 그래서 그 뒤에 음부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음부. 우리 누가 시편 49편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49편 14절입니다.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네. 스올의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을 이끈다 그 말이에요. 목자일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거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스올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요나가 스올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4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4장.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가? 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네. 이 야곱과 아들 간의 이제 관계를 잘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 요셉을 이미 잃은 걸로 돼 있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마저도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맞닿은 존재인데 야곱은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스올로 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마지막에 내려가 머무는 곳, 장소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8절로 다시 눈을 돌리면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복수로 등장을 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왜 복수로 등장을 했는가 하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망라한 표현들입니다. 그들이 4분의 1에 뭘 가졌어요? 권세.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들을 끌어요. 네. 죽음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앞에 세 인들을 끌고 이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적그리스도 또는 분쟁.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적그리스도 또 분쟁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이것이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어요. 4분의 1을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런 죽음의 심판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4분의 1이라는 것은 아직 다수나 전부는 아니죠.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재난이.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감추어진 이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이제 이 기근이, 이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인과 동시에 여기에 이면에 담아져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심판의 징조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걸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이면에 담아진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러니까 저들을 따르는 사람 아닌 사람 뭔가 이게 딱 구분이 되어진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규 학생은 왜 그렇게 대답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그 예전에 선생님께서 그 축구 경기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경기를 보는 거에 대한 비유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분투하며 지켜내고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네. 우리 현기 학생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와 그런 자가 구분되는 시점이다. 네. 왜 그런 대답을? 4분의 3에 속하느냐, 4분의 1에 속하느냐, 약간 그 내가 어디에? 그래서 구분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오케이. 우리 수희 학생은? 저는 그냥 좀 다르게 그냥 적그리스도 분쟁 사망은 아니라도 이렇게 악한 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4분의 1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삶에도 그냥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늘 앞에 나가도 나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나? 약간 이런 저는 그냥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를 들더라고요. 각성케 한다. 네네. 좋은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광우 학생. 근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꾸 네. 묻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 승리의 서막 같은 느낌. 뭐 그 승리의 서막. 네, 뭔가 종말이 시작되고. 뭐 어떻게 얘기해도 셋 중에 하나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네. 네. 아니 그것도 지혜예요. 괜히 엉뚱한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예, 다 부분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분의 1과 4분의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3. 3은 문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계시록은 실존했던 기록이고 또 실존할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기록의 방식을 이미지와 문해적 방법으로 많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4분의 1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이거를 그 시대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시대 독자는 오늘 우리의 측면도 갖고 있고 네. 이것은 사실상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 아까 경각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어요? 예. 그러니까 4분의 1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걸 다 깨닫잖아요. 네. 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뭘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4분의 3의 개념은 기회와 여지를 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재난이,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는 심판에 대한 전조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 맞아. 왜냐면 막 저게 사망의 막 권세 저런 게 4분의 3이라고 했으면 약간 희망이 없는데 아직 그렇죠. 더 많잖아요. 4분의 예. 3이. 그래서 이걸 문해적으로 이해를 해서 아직 기회가 있다. 동시에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도 돌아올 시간 여지와 기회는 있다. 주어져 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남은 건 심판밖에 없지만 네. 이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앞 교실문을 열고 출석부를 끼고 긴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항상 들어오세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교실에 입장하시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애들은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들어오자마자 조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부산스럽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 도저히 수업 질서가 안 잡혀. 네. 그럼 정규 학생만 대답해 보세요. 네. 제일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네. 취하는 첫 번째 태도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테이블을 이 매로 한 세 번 두드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조용, 조용, 조용. 예. 그럼 잘 보세요. 네. 정작 야단을 맞아야 될 대상은 학생들인데, 그렇죠.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누가 얻어맞아요? 테이블이 얻어맞아요. 안쓰럽네. 이것이 이 땅에 벌어지는 재난의 의미예요. 네. 아. 무슨 소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재난들을 툭툭툭 암호처럼 던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무의미하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공중에 호호로이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구어짐이 없다 그랬어요. 네. 맞죠? 네. 그렇다면 이 땅에 수많은 재난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기근들, 사망의 조짐들이 뭘 향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까? 돌아올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네.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단순히 비아냥이나 비판자의 입장에 서서는 안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사에 뭐 최근에도 보면 얼마나 참 끔찍한 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맞습니다. 바다에서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게 하고 집중케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인생과 세상을 우리는 인식하고 재해석해야 됩니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우리 에스겔서 14장 다 여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에스겔서 14장 우리 한기 학생이 21절부터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네. 담아져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창고라는 실제적인 질병까지도 네. 예를 들면 코로나 참 엄혹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잘 견뎠지만 네.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우린 특정 집단을 타겟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싸다라는 식으로. 아닙니다. 어느 걸 하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경고고 음성이었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 나오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네. 그 속에서 그렇듯이 우리는 그런 재난 앞에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마녀사냥식에 접근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또 하나의 사실은 큰 의미에서 빌런 역할을 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난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주는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이제 드릴게요. 198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세요? 83년도요? 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
전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아, 태어나기 전이에요? 난 4살 때여가지고. 아. 칼기, 칼기 격추 사건이 있었어요. 83년도구나. 그때 민간 항공기를, 그때는 소련이었죠. 러시아가 네. 아니고.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해서, 연합국가였죠. 네. 민간인들이 탄 항공기를 어떤 규정과 뭐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미사일로 요격을 했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만행이 일어난 거죠. 이때 세계 모든 여론과 심지어는 소련 안에 지도부까지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소련 안에는 구도가 온건파와 온건파를 비둘기파라 그래요. 온건파와 아주 강성파가 근데 그때는 강성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세계 여론이 이 강경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체제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그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파 중에 온건파 중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 네. 사람 여기 네. 이마에 무슨 네. 지도 같은 거 그려져 있는 지도.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질서가. 그리고 소련도 봄 기온이 감돌면서 이제 서서히 냉전 체제를 녹여내고 네. 그 일을 통해서 소련은 각각의 민족과 국가대로 해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지구촌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없어졌어요. 대제국격인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가 됩니다. 네.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독도 서독도 통일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네. 각 민족들이 자기의 주권으로 돌아가고 회복하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는 그건 팩트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무고한 시민들이 허공에서 산산조각이나 떨어질 때는 이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재난과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의 질서가 재편이 되고 소련이 해체가 되는 단초가 되지 않았는가. 재물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사실 그 후에 기독 사가들 가운데 입권했습니다. 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해석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몰라요.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 어디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네. 삶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분별하고 네. 살피는 민감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어떤 원치 않는 일들과 어느 주간 탁 걸렸어요. 그럼 우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기도하게 된다고. 네. 이거 결국 인간은 별 수 없는 게 흔히 하는 얘기로 애 감기라도 아파야 기도하게 돼요. 맞아. 이것이 참 고난이 주는 신비예요. 네. 맞습니다. 아픔이 주는 고통이 주는 신비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것이 꼭 내 고난이 아닐지라도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반드시 우리는 거울로 삼는 비추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사건을. 그냥 단죄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쁜 거는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안 해도 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목숨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태도. 이걸 잃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장 8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검과 그랬어요. 검과 그죠? 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네. 여러분 계시록 6장 4절을 보시면 4절을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여기서는 큰 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검.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칼과 검이 뭐 같은 거 아닐까? 그러게요. 네. 근데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칼과 검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8절이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자, 우선 4절에서 칼, 큰 칼을 받았다 했을 때 이 칼은 어떤 단어를 썼는가? 마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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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4절에 칼. 근데 무슨 칼? 큰 칼. 큰 칼. 우선 이 크다 할 때 크는 라지, 스몰 이런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요? 예. 네.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는 말은 영향력. 영향. 아. 예. 네. 큰 칼을 받았다. 큰 영향력을 받았다. 예. 네. 이 여기서 말하는 칼은 마카이라. 마카이라. 라는 이게 원문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마카이라고 불리우는 칼의 용도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네. 광호 학생. 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마카이라.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이니까 뭔가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광호 학생 내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을 동안 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빨리 찾아놓으세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은 당시에 의사들의 수술용 칼입니다. 아하. 수술용 칼. 그러면 이 칼은 필요 없는 칼일까요? 필요한 칼일까요? 필요하죠. 자, 4장 12절 찾았어요?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그러니까 수술용 칼은 네. 그 칼의 전제 용도가 뭡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그렇죠. 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드러내야죠. 네. 환부를 정확히 진단해서 네. 드러내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는 또는 칼이라는 용도의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칼이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네. 범죄자들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살상용 무기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의사들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칼은 살리는. 사람을 살려내고 환부를 드러내고 회복시키는데 소용되는 칼이 되죠. 네. 자, 그런데 8절 오늘 본문에서 8절의 칼의 의미는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어떻게 하더라? 죽이더라. 죽이더라. 여기 from 푸하이야 이 단어는 6장 8절에서 from 파이야
뭐 이걸 빨리 읽으면 분파이야 이렇게 되는데 from fire.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살상용 무기. 그러니까 심판의 칼입니다. 대놓고 죽이는 거. 심판의 칼. 심판의 칼.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째 6장 4절과 6장 8절의 칼은 다른 칼이다. 네. 용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쓰는 단어도 다르다 그랬죠. 네. 첫 번째 6장 4절의 칼은 회복과 치유와 수술을 위해서 사용되는 칼이고 네. 6장 8절에 오늘 등장하는 칼은 from to fire라는 말은 심판의 칼이고 칼. 죽임의 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맞죠? 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 은총이 뭡니까? 공기. 그렇죠. 공기. 네. 햇빛. 햇빛. 네. 거기라고 하기에는 또 요즘에는 또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이 땅의 모든 네. 음식들, 맞습니다. 먹거리들. 근데 문제는, 네. 문제는 그러한 먹거리들이 90%가 10% 집단이 갖고 있고 그렇죠. 또 나머지 10%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90%가 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에 또 이런 소리 하면 좌파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왜 좌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까 우리 복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 정신.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골고루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많이 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선한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순종의 액션을 통해서 네. 나뉘어지고 흘러가야 되는가. 네. 그 이 역할을 가장 천병에서 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교회가 무슨 힘도 없는데 아니요 힘이 있어요. 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공동체가 왜 힘이 없어요? 네. 문제는 그 지체들인 우리 각자가 순종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놀랍게도 굳이 적극적으로 적용을 끌어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 이 땅에 해결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더 엄청난 재난이나 재앙이 닥칠 겁니다. 네. 그럼 그 키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붙들고 있네.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오늘은 이렇게 숙제를 안고 끝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맞아요. 오늘 사실 우리도 칼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살리는 살리는 칼 네. 마카에이라 네. 근데 꼭 진짜 막 진짜 물질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희망을 주고 살리는 그럼요. 이 말이 그럼요, 그럼요. 있고 그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들으면서 되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엄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좀 편가르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편, 어느 편에 쓰는 것보다 그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실 그것도 훈련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존합니다. 아니 본인 신곡 지금 신곡 나왔습니다. 주님만 의존해서 생명 살리는 칼 되시기를 바랍니다. 4분의 3의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주님만 의존하면서 우리가 네. 네. 잘 분별해서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시죠.
주님만 의존합니다. 감사합니다.